아니, 이렇게 공부할 바에는 그냥 한 번에 들어오는 게 낫지 않을까? 아니, 뭐, 이렇게 공부해봤자 뭐해. 머리에는 안 들어오고, 너무 어지럽고 할 거는 많고. 그냥 한 번에 탁 줄여가지고 가는 게 낫지. 그치? 자, 봐봐. 이렇게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어. 구, 수, 사, 과, 영. 여기까지만 보여주지만 중국어 선생님도 있다고. 아, 나 근데 놀러 갔을 때 이거 못 들을 것 같은데 어떡해? 못 듣잖아. 이거 다시 해주나? 뭐 선생님 바쁘시니까 못 해주실 거 아니야? 이거 어떻게? 못 듣는 거야? 에이, 무슨 소리야? 이 방송은 생방송을 할때 녹음을 해둔다고.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녹음해둔 거를 띄워놓기 때문에 너가 다시 볼수 있어. 그러면 놀러 갔다 와서 시간 날때 보면 되잖아. 안 그래? 야, 나 미안한데 내가 학원을 많이 다녀가지 시간대가 안될것 같거든. 근데 시간대가 안 되면 안 되겠지? 그딱 정해진 시간에만 하는 것 같은데. 맞지? 시간대가 안 돼가지고 말이야. 나는 안될것 같아. 에이, 무슨 소리. 나인스쿨은 시간대를 내가 맞출 수도 있어. 네가 될수 있는 시간대에 할수 있다고. 그럼 만약 안 되면 내가 아까 말했듯이 다시 들어도 돼. 녹음한다고 내가 말했잖아. 그럼 밥은 어떻게? 아, 밥 시간? 밥 시간도 너가 맞출 수 있어. 다 끝까지 하면 너가 힘들잖아. 그러니까 밥 시간에 네가 비워놔가지고 그때 밥을 먹는 거야.